요리야, 그래서 1 더하기 2는 뭐라고? 4? 4? 어, 사과 하나랑 사과 두 개가 있어. 이거 다 합치면 몇 개? 3개? 요리야, 요리야, 3개야. 정답은 3개, 알았지? 엄마. 어? 나 이제 졸린데 그만 자러 가볼래? 아니 지금 시간이 몇 시간이나 됐다고. 지금 밤 12시밖에 안 됐어요, 요리야. 아이, 너가 이렇게 잠자는 동안 다른 애들은 다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하는데, 아, 우리 요리는 집중력이 부족한 건가? 아휴, 아휴, 안 되겠다. 아, 요리야, 엄마가 요리 공부 열심히 하라고 잠이라도 깨게, 어, 이 후라이팬에다가 계란 후라이라도 구워올게. 그리고 물도 갖다주고 공부 열심히 하고 있어봐, 응? 엄마, 엄마 아빠한테는 요리뿐인 거 알지? 딸이라곤 이 집에 너 혼자인데 열심히 공부해서 엄마 아빠 기대 부응해줘야 돼, 알았지? 어, 알겠어. 공부 좀 열심히 해봐. 좀 안 들어와도 좀 집중해서 보고. 새벽 4시까지 공부했더니, 아, 몸은 막 찌뿌장하고 어제 잤는데도 계속 피곤하고 그러네. 어, 그렇지만 오늘은 토요일! 오늘은 학교를 가지 않아도 되는 신혼날이지로. 어제 열심히 공부했으니까 엄마가 오늘은 공부하라는 소리 안 하겠지? 오늘은 뭐 할까? 오랜만에 토킹이랑 놀까? 아니지. 오랜만에, 어? 애들을 만나서 놀이터에 가가지고 신나게 놀아야겠다. 일단은 지금 몇 시지? 점심밥부터 먹어야지. 아, 언제 밥은 먹려나? 엄마가 누구랑 통화 중인가? 응? 어, 민재 엄마. 아유, 그럼 요루도 슬슬 학원 보내야지. 언제까지 내가 붙잡고 가르칠 순 없잖아. 아유, 거기 민재가 다니는 학원이 전과목을 그렇게 잘 가르친다며? 에이, 8살이 아직 학원 보내긴 뭐 이르긴 뭐가 일러. 에이, 민재 엄마는 아들만 셋이라 내 심정 몰라. 난 자식 하나라곤. 딸 하나인데 하나 있는 딸마저 다른 애들한테 다 뒤쳐져가지고 응? 뒤떨어지는 꼴. 난 죽었다 깨어나도 절대 못 봐. 응, 그렇지 뭐. 아유, 일단 고마워 민재 엄마. 패키지 학원은 민재랑 같은 학원을 보내야겠다. 응, 그래, 조만간 봐요. 어, 끊어. 어, 잠깐. 어, 요리야. 어? 일어났어? 아, 요리야, 여기 잠깐만 앉아봐. 엄마가 할 말이 있어서 그래, 진지하게. 엄마가 이리저리 알아봤는데 진짜 괜찮은 전과목 학원이 있대. 앞으로 요루 거기 학원 다닐 건데 열심히 할 수 있지? 학원? 난 학원 싫은데. 아유, 싫긴 뭐가 싫어. 아주 배가 불러가지고. 아유, 그래도 요루도 다른 애들한테 뒤처지고 싶지 않잖아, 응? 딸이라곤 너 하나인데 엄마 아빠 심정도 좀 이해해줘야지. 학원은 학교 마치고 바로 그 건너편 있지? 거기 건물 3층이야. 학원 끝나면 10시, 못하면 보충수업까지 11시라고 하더라. 매일 가면 요리도 힘드니까 주 6회만 가고. 주말도 가? 어우, 얘는 당연한 소리를 또 하네. 어쨌든 마치곤 너무 늦으니까 아빠가 데리러 갈 거야. 일주일 중 하루는 쉬니까 피아노랑 미술 그리고 엄마랑 학원 숙제 하면 되겠다. 학원 숙제, 알겠지? 그 치워 놓고 보면 난 언제 쉬어? 아, 요리야, 엄마 아빠 실망식 안 시키고 잘 할 수 있을 거야, 알았지? 엄마는 기대가 많아요.
Your shadow's hanging over me. Breathe on me. Just breathe on me. And don't cover me, babe. Don't lay yourself on top of me. I don't want us to start again. I'll get it in, I'm not your friend. Oh, oh. But everything's been said and everything's been done. I'll be down the street or passed out on road. Cause I'm trying to forget you. 오늘도 놀이터 가서 친구들이랑 놀고 속고 장난하고 그늘 타고 그 다음에 애들 또 때리고 도망가고 아유 할 게 많네 할 게 많아 아유, 빨리 가야겠다. 어 바쁘다 바빠. 어이 어. 요루야. 야 오랜만이다. 오 요루루 오랜만이다. 너 왜 요즘에 어 공터에 안 나오냐? 응 어? 의리 없는 녀석. 아니 내가 의리가 없어서 안 나가는 게 아니라. 사실 나 요즘 학원 다시 다니거든. 학원? 응. 학원 그런 거 왜 다니지? 나는 학원 같은 것도 안 다녀도 되는데. 내가 우리 집 애동딸이잖아. 그러니까 엄마가 말하기에 내가 이 다음에 커서 우리 집안에 내가 먹여 살려야 된대. 그래서 지금부터 다른 애들한테 뒤처지지 말라고 학원 보내고 있는 거 있지. 나 요즘 너무 부담되고 피곤하고 스트레스 받아 죽겠어. 어 그래? 에이, 나는 막내라서 뭐 그런 거 모르겠고 우리 형이 요즘 공부도 잘하고 해가지고 엄마는 나보고 뭐 공부하라고 얘기도 안 해. 나 그냥 맨날 놀러당겨. 나중에 커서도 형이 모든 걸 책임질 거야. 난 띵가띵가 놀 거라고. 좋겠다. 부럽지 부럽지? 아이 그러게 너도 응? 오빠 나 있었으면은 이렇게 응? 힘들 일도 없고 나처럼 이렇게 띵가띵가 놀 수 있는데 말이야. 아쉽다 아쉬워. 에이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네. 아이 나 바쁜 몸이라 아, 빨리 놀이터에서 소꿉장난하러 가야 돼. 어, 잘했어 요루야. 근데 진짜 택택이 말대로 엄마 아빠가 내가 외동딸이라 이러시는 것 같아. 만약 나한테 오빠가 있었더라면 더 그랬을 텐데. 맞아! 나한테 오빠가 있으면 더 이상 이렇게 학원을 다니지 않아도 돼! 드라이몽! 똥땅! 아유 요즘에 연구도 많은데 왜 이렇게 잡소리가 들리는 거야? 드라이몽! 어? 어, 요루 아니야? 오랜만! 오랜만이다. 또 왜 왔어? 그게 문제가 아니라 내가 요즘 학원 때문에 얼마나 힘든지 알아? 내가 이게 다 외동딸이어서 이런 거라고. 그러니까 나한테 오빠를 만들어줘. 오빠를 만들어주면 어? 내가 학원을 안 다녀도 되고 얼마나 편하게 살 수 있겠니? 어? 이왕이면 대생인 오빠로. 요즘에 이 가족들은 말이야 왜 이렇게 뻔뻔해지든지 모르겠어. 어? 빨리 만들어줘. 나한테 와서 부탁해. 자 아이 그래 알겠어 기본이다. 자 일로 와. 똥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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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똥땅. 야 다 만들었다. 여기면 잘생긴 오빠. 아 다 만들었다. 에 요루야 이제 입본을 열으면 너의 잘생기고 멋진 오빠가 나올 거야. 정말 잘생긴 오빠라고? 그럼 내가 보기엔 잘생겼어. 정말 나 집에 한 번. 응. 하나, 둘, 셋. 어. 안녕. 아, 그 드라이몽. 알겠어. 네가 요즘 실험 중인 곰을 보여준 건 괜찮았는데. 그래서 우리 오빠는 어디 있어? 그래 네 오빠야. 알고 왔네. 어떻게 이런 게 우리 오빠야? 야, 최소한 내 오빠면 어? 어려. 아이
정말 귀찮게 됐네. 그러면 잠깐만 기다려봐. 잠깐만 기다려봐. 자, 자, 여기 다 나왔다. 자, 기억 조작 뚝배기 헤드용 망치. 요루야, 잠깐만 일로 와볼래? 왜? 왜? 뚝배기. 내가 왜 여기 누워 있었지? 시라에몽? 요루야. 네가 갑자기 기절을 했지 뭐야. 빨리 너 오빠 데리고 빨리 집으로 돌아가. 아, 그래? 오빠도 여기 있어? 그러면 오빠 여기서 뭐 하는 거야? 빨리 집으로 가자. 어디 가자, 동생아. 아우, 다행이다. 아우, 저 녀석 어디다가 쓸 데가 있을까 했는데, 아유, 이제 우리 집에 나가서 아유 마음 편하구만. 나 실험이나 해야지. 뚝딱뚝딱. 역시 이 드라마가 최고로 재밌다니까. 다녀왔습니다. 요리야, 학원 갔다 왔어. 야! 요리, 너 학원 갔다 온 거 맞아? 어? 아, 옆에 있는 곰, 움직이는 곰인형은 뭐야? 어? 뭐가? 아, 오빠? 오빠 좀 곰상이긴 하지. 아, 근데 왜? 또 오빠가 말썽 부려서 쫓겨났구나. 새로 만든 그 저 인형 이름이 오빠야? 뭔 소리야, 오빠잖아. 오빠가 무슨 인형이야. 오빠는 인형이랑 거리가 멀게 못생겼다고.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너는 우리 집에서 하나밖에 없는 외동딸이잖아. 아유, 얘가 공부하랬 했더니 공부는 안 하고 어디서 인형이나 좋았네? 응? 무슨 외동이라? 아이, 이거 곤란한 일이 생겼잖아. 자, 몰래 접근을 해서 이 기억 뚝딱 망치로 저 뒤에서 뚝배기! 엄마, 드라이어 무슨 짓이야? 요루야, 별거 아니고 너도 맞자. 뚝배기! 됐어, 모든 건 완전 범죄야. 아이고, 어지러워. 내가 왜 바닥에 누워있었지? 우리 아들 왔네? 엄마. 그래, 우리 아들. 요루는 여기서 왜 자고 있는 거야? 요루야, 일어나. 내가 왜 여기서 자고 있었지? 둘 다 위층에 올라가서 놀고 있고, 엄마는 맛있는 거 해가지고 간식 가지고 올라갈게. 우리 사랑하는 아들, 그리고 우리 딸. 아이고, 오늘도 취직 자리를 구하려고 했는데 한 자리도 구하지 못했어. 오늘도 취직은 못하겠구만. 아, 여보 나왔어. 자, 다 했다. 여보. 여보, 요루는 어딨어? 우리 아들하고 요루는 위층에서 놀고 있지. 여보. 살았다. 아들 뭐? 아들하고 딸내미. 이거 우리 아들하고 우리 딸한테 이거 간식 핫도그 좀 갖다 주고 와요. 여보, 오늘도 취직을 하지 못했어. 어쨌든 우리 사랑하는 딸이나 봐야겠다. 이거. 요루야, 아빠 왔다. 아빠가 오늘 취직을 못했지만 너에게 주려고 붕어빵 사왔단다. 아빠! 요루야, 요루야? 네? 아빠. 요루야. 왜? 뭔 일인데? 옆에 있는 애 누구야? 뭐 친구인가? 왜 얘가 나한테 아빠라고 부르는 거야? 뭐야, 요루야? 왜 아빠도 오빠랑 싸웠어? 왜? 잠깐만. 여보! 여보! 아니, 이상한 애가 나한테 아빠라고 불러. 쟤 뭐야? 알아? 이상한 애라고? 이상한 애가 어딨어? 요루 친구 안 놀러 왔는데. 요루 친구가 놀러 왔는데 제가 계속 아빠라고 부르잖아. 얘 못생긴 애. 누구? 누구? 요루야, 너 친구 데리고 왔어. 엄마 아빠가 자꾸 나보고 다른 친구래.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여보? 아니. 여보, 잠깐 일로 와봐. 잠깐 일로 내려와봐. 여보. 왜? 나 말고
나보고 그런 거 아니지? 뭐가 그런 게 아니야? 숨겨둔 자식인가? 아 뭔 소리 하는 거야 이가? 어? 이게... 일자리 구하러 가더니 술을 먹고 왔나? 쟤 뭐냐고 쟤는? 얘가 왜 내가 아빠한테 제가 누구라고? 우리 아들 리하잖아. 신 아들? 그래. 여보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가 있어? 여보 왜 나를 두고 거야? 바람을 펴서 다른 자식을 만들어 온 건가? 와 이건 꿈이야. 집을 나가 버리겠어. 와 아 나 돌아갈래. 이대로는 아 지지고 아무것도 못할 거야. 기억 삭제 망치. 정의는 승리한다. 가야지. 세상이 돈다. 뭐야? 내가 술을 먹었었나? 왜 이렇게 기뻐하는 거지? 하고 있었지. 빨리 집에 가야겠다. 우리 아들하고 딸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말이야. 아 여보 나 왔어. 고생했어 오늘. 아빠 어디 갔다 왔어? 내가 뭐 취직하러 갔다 왔는데 갑자기 내가 길바닥에 자고 있는 거 있지. 아유 우리 아들은 어디 있나? 아이고 귀여운 우리 자식. 아빠 너무해. 거기 만지지 마. 아빠 너무해. 아유 우리 요롤도 귀엽지. 쓰다 아빠부터 뽀뽀. 뽀뽀. 역시 내가 이래서 이렇게 내가 살 맛이 난다니까. 그치 여보? 우리 애들이 최고야.